속보입니다. 세계 최대 규모인 산샤댐 붕괴에 대비해 중국 정부가 고위층 홍수 대피소를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최근 중국 수리 전문가의 설명에 의하면 산샤댐 붕괴를 모의 실험한 결과가 충격적이라며 해당 실험 후에 중국 수리부가 선릉자 지역에 이미 피난처를 건설했다고 합니다. 이곳에는 산샤댐에 문제가 생길 경우를 대비한 산샤댐 근처의 후베이성 관료들의 피난처라고 합니다. 대피소가 세워진 곳으로 지목된 선릉자는 원시림으로 유명한 후베이의 산악지대입니다. 산샤댐이 붕괴할 경우 거대한 산사태가 일어나면서 언세코, 즉 산사태로 생긴 토사나 하천의 퇴적물 또는 화산 분출물이 하천의 물줄기를 막아 생겨난 자연 호수가 먼저 형성되게 되며 상류의 수위가 급격히 상승해 분지지형인 쓰촨성으로 강물이 역류해 쓰촨성과 충칭시가 가장 먼저 피해를 보게 될 것이 분명하고 산샤댐이 무너지면 하류에 있는 이창과 같은 도시가 아닌 상류 도시가 먼저 침수가 될 것이고 상류에 있는 쓰촨성은 물바다가 될 것이기 때문에 대피처의 장소를 선릉자로 결정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분명히 중국 정부에서 알아둬야 할 것은 하류 지역 역시도 안전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산샤댐 붕괴로 인하여 홍수로 언세코가 차오를 경우 물길은 다시 하류로 향해 약간의 시차가 있을 뿐 하류 도시 역시도 피해를 보기까지 그리 긴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강물이 하류로 다시 쏟아질 때는 물 에너지가 한데 모여 파괴력이 대단할 것입니다. 또한 명심해야 할 것은 피해를 가장 많이 입는 곳은 이 하류 지역에 있는 산샤댐 바로 옆에 이창시가 아닌 하류 중간 도시들입니다. 이런 가운데 이제 7월이 되면서 더욱 강력한 집중호우와 함께 3호 태풍 차바가 중국 남부를 곧 강타할 것으로 전문가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부터 벌써 3년째 강력한 폭우로 지반이 약해질 대로 약해진 산샤댐이 매우 우려스러운데요. 기후변화로 인하여 이른 장마가 시작된 중국은 5월 11일 광동성의 이 집중호우 이후 7월에도 계속하여 중국 남부지역을 중심으로 폭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며칠 전 중국 광동성 인더시에서는 홍수에 쓸려가던 승용차 안에 갇힌 여성이 극적으로 구조됐습니다. 구조대는 트럭에 연결된 밧줄을 잡고 급류에 떠내려가는 승용차에 다가가기 위해 몸을 던져 차 안에 갇혀있던 여성을 구조하였습니다. 광둥성 당국은 60년 만에 발생한 최악의 홍수로 수십만 명이 넘는 이재민이 발생하고 현재까지 피해액이 17억 위안 약 3,283억 원에 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광둥성 이외에도 광시 장족 자치구, 동남부의 푸젠성 등에서 집중호우가 이어지면서 피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광둥성 사오관시는 홍수 적색 경보를 발령해 기업들은 생산을 중단했고 학교에는 휴교령이 내려졌습니다. 대중교통 운영도 중단된 상태입니다. 문제는 폭우의 원인이 기후변화에 있다는 것입니다. 중국 남부지방은 역대급 홍수와 싸우고 있는 반면 북부지방은 고온의 가뭄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5월 1일부터 6월 16일까지 중국 이 푸젠성, 광둥성, 광시성의 평균 강수량은 621mm이며 이는 6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반면에 옥수수,
대두의 주산지인 중국 북부와 동부 지역은 고온과 가뭄으로 허덕이고 있습니다. 허난성 내 온도 관측소에 따르면 40도의 기온을 나타냈다고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